선녀를 도와줘. 다 끝났다. 나도 계곡에 가서 놀아야지. 도둑이야! 어? 도둑?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아빠, 누가 옷을 몽땅 훔쳐갔어요. 에? 아, 전 휴대폰에 지갑까지 넣어놨다고요. 아, 어떡해. 전 목걸이랑 귀걸이에 반지까지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경찰청 최고 형사 저 자산 경위가 도둑을 잡아오겠습니다. 아빠, 저희도 도울게요. 자, 차단! 바둑이가 수상한 냄새를 맡았나봐. 수상한 냄새? 누나는 왜 웃어요? 제 날개옷을 도둑 맞았어요. 날개옷이요? 사실 저는 하늘나라에서 온 선녀거든요. 날개옷이 없으면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가 없답니다. 에? 선녀가 진짜 있다고? 못 믿는 얼굴이야. 그렇다면 선녀가 물놀이 하러 왔다는 전설이 진짠가 봐. 아빠. 선녀님 울지 마세요. 제가 선녀님 날개옷을 찾아드릴게요. 저한테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 로봇 누나가 날개옷을 훔쳐간 거구나. 당장 날개옷을 돌려줘요. 어머머, 꼬마 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그건 제 날개옷이에요. 어서 돌려주세요. 누나가 다른 사람들 옷도 훔쳤죠? 어머, 어머머, 분위기 한참 좋았는데 안 되겠다. 도둑 아빠, 놓치면 안 돼. 빨리 쫓아가. 뭔 일 있었나? 그러게. 오빠! 오빠! 도와줘! 어? 이건 엠라인 목소리인데? 오빠! 꼬마랑 깡통 로봇이 날 괴롭혀! 응? 아니, 선녀 같은 내 동생을 괴롭히다니! 트럭봇 공격해 공격! 파워기 패스! 파워공 패스! 아! 마그마 시저 스킨! 자! 로봇 누나도 빨리 날개옷 돌려줘요. 응? 알았어. 주면 되잖아. 오늘도 참 착한 일을 한 라인일당 상으로 벌을 받아야지. 다 돌려줬으면 됐지. 벌은 무슨 벌이야. 나 참 너무 뻔뻔해서 어이가 없네. 모두 가복 발사! 와! 와!
그러니까 옷도둑이 연막탄을 터뜨리고 도망갔다 이거죠. 아, 네. 나이는 20대쯤 됐고요. 검은 옷을 입은 여잔데. 살려줘요! 어? 바로 저렇게 생겼어요. 저건 라인일까? 아까 혹시나 돌려주세요.